파리 시민의 일상을 그린 피에르 오귀스트 르누아르는 그가 표현하는 유쾌하고 예쁜 모습들로 인해 행복을 그린 화가라고 불립니다. 초기에는 바지유, 시슬레, 모네 같은 인상주의 화가들과 어울리며 인상주의 그림을 선보였지만 나중에는 르누아르만의 선명한 윤곽선과 부드러운 붓터치, 풍부한 색채 표현으로 독자적인 길을 걸었습니다. 물랭드라 갈레트는 파리 몽마르트 언덕에서 열린 야외 무도회입니다. 이곳에서 파리의 젊은이들은 춤과 음악을 즐겼습니다. 사람들의 행복한 일상을 주로 그린 르누아르는 이 작품을 그리기 위해 자신의 작업실까지 근처로 옮기고 오랜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스케치를 남길 만큼 애정을 보였습니다. 이 작품은 1877년 열린 인상파의 제3차 전시회에서 입구에 들어가면 바로 보이는 곳에 걸렸습니다. 많은 인물들이 빼곡하게 들어찬 이 작품은 당시 역사화에나 쓰이던 거대한 크기의 캔버스에 그려졌는데 이것은 르누아르의 작품 중 가장 큰 것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역사화 크기의 캔버스에 다소 사소해 보이는 사람들의 일상을 그린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은 크기부터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르누아르의 친구이자 그의 전기를 쓴 조르주 리비에르는 그림에 등장하는 르누아르의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그림 오른쪽 아래 가장 커다랗게 그려진 인물 중 테이블에 둘러앉은 남자 셋은 프랭크 라미, 노베르 고네트 그리고 리비에르 자신으로 모두 화가였습니다. 그 옆에 벤치에 줄무늬 드레스를 입고 앉아있는 여자는 에스텔, 에스텔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는 여자는 에스텔의 동생이자 르누아르의 그림 모델이었던 잔느입니다. 상대적으로 크게 그려진 이 인물들에게 모든 시선이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르누아르는 그림 왼쪽에 춤을 추면서 관람객 쪽을 바라보는 두 인물을 그립니다. 그림에서 유일하게 정면을 보는 인물들로 남자는 쿠바 태생의 스페인 화가 돈 페드로, 여자는 르누아르의 또 다른 모델이었던 마르그리트 르그랑입니다. 정면을 보는 이들의 존재가 관람객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그림을 전체적으로 보게 만듭니다. 이렇게 르누아르는 적절한 배치와 구성으로 수많은 사람이 다양한 동작을 하고 있는데도 균형 잡힌 안정감이 느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그림에서 중요한 것은 나뭇잎 사이로 점점이 떨어지는 햇빛과 그림자 같은 인상주의적인 표현입니다. 르누아르는 하얗게 부서지는 빛과 춤추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 일부러 선을 뭉개고 형태를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때문에 춤추는 사람들처럼 빛과 그림자도 춤을 추듯이 어우러집니다. 이렇게 보기만 해도 현장의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릴 것만 같은 이 행복한 그림은 사실 어두운 배경이 있습니다. 1871년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이 프랑스의 패배로 끝났기 때문에 프랑스는 알자스 로렌 지방을 독일에게 넘겨주고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나라가 불안정한 가운데 파리 시민은 패배의 치욕을 잊기 위해 무도회 같은 즐거운 일에 몰두합니다. 과거를 지우고 유토피아적인 삶을 되찾고자 했던 파리 시민과 르누아르의 마음이 행복하고 즐거운 이 작품을 통해 대변되고 있는 것입니다.